개장 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에서 2.5%로 0.5%포인트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했습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잉글랜드 은행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금리 정상화 속도를 완화했지만 금리 정상화 기조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CB는 내년 3월부터 지난 수년간 기록적으로 확대한 자산 축소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3.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에 영향력이 큰 제러미 시걸 교수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시걸 교수는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어야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쇼핑 대목에도 지갑을 활짝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6%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로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역시 전월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년 만에 5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이번 주 초 사흘간 테슬라의 주식을 5조 원 가까이 내다 팔아 주가 하락 압력을 키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트위터 인수 이후 두 번째 매각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이틀 앞두고 하원이 임시예산 연장안을 처리해 미국 정부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미 연방하원은 본회의에서 임시예산 지출을 오는 23일까지 허용하는 연장안을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9월 30일부로 종료가 돼 그 이전에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계속 공전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수요 증가, 낮은 금리 등으로 크게 상승한 한국 부동산 가격이 시장의 가격 조정과 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경고했습니다. 특히 IMF는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집값이 코로나 시작 전인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해 올해 말까지 10%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글로벌 사업 전략을 재편 중인 미국의 시티그룹이 중국에서도 소매금융사업을 철수키로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중국 소매금융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시티그룹은 중국에서 기업금융 분야의 영업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CJ대한통운은 기업어음 발행한도와 은행 단기차입 약정한도를 5천억 원 증액한다고 공시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와 관련해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으로 실제 단기차입금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 STX중공업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파인트리 파트너스와 삼정 KPMG는 STX중공업 지분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을 지난 14일까지 진행했고 한국조선해양과 HSD엔진, 해외 한 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가 오늘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한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물밑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쟁점이 많고 쟁점마다 견해차가 커 협상이 이번 주 내로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자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 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킬로와트시당 51.65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오늘 장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오늘 FTS 지수의 정기 변경 리밸런싱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정기 변경에서 성일 하이텍의 20개 편입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K텔레콤은 높은 외국인 지분율로 편입 비중 축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고요. 유로존에서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 발표합니다. 미국은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